아, 안녕하십니까. 50회 차군요, 벌써. 안성탕면 라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아, 국물이 거의 없다잉. 좋습니다. 아, 계란을 터트려요. 계란으로 물을 만든다. 좋았어, 좋았어. 아주 좋은 계략이죠. 두 개예요, 두 개.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다 쓰면서 먹을까? 무슨 맛인 줄 아십니까? 달달합니다.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없나? 국물 아예 없게 라면 끓이는 거 아십니까? 라볶이 느낌이랄까? 그것도 맛있던데. 아예 없게 해가지고 볶음 같은 느낌이랄까? 오른손잡이인 게뭐 문제 있어요? 왜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, 오늘 방송 켜기 전에 밥 먹었는데 몇 시간이었지? 8시간? 아, 김치요. 방금 꺼낸 거라서. 아, 라면이 4개요, 4개. 4개입니다. 아, 2개입니다. 사카오웹이요. 저는 사카오웹 별로. 세 개라고 합시다, 그러면. 세 개입니다. 아, 두 개인 척 한다고. 아, 그렇습니까? 글쎄요, 저도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, 사카오유.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. 다 먹을 수 있을까?
아, 라면이 많아 보여요? 그런가? 나도 많아진 것 같다. 다 먹을 수 있을라나.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. 2개요, 2개. 별로 안 짜요. 뭐라 그러지? 계란으로 융화됐다?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. 계란 2개 넣었거든요? 계란으로 융화된 것 같은데? 단맛은 그렇게 없어요. 별로 안 달아요. 아, 왜 북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? 별로요? 막 김치가 개맛있네. 그래도 먹다 보니 다 먹어갔네. 아, 이게 너무 많이 끓였네. 다른 노래? 아, 이런 거 말고. 아, 이 느낌 그거네. 약간 고독한 느낌이다.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. 아, 큰일 났네. 밥을 어떻게 먹냐?
아, 좀 남겨주는 센스 남겨주고. 라면과 함께 말아먹는. 좋았어. 이 정도는 될 것 같고. 오케이, 됐어. 그냥 남은 라면과 밥하고 비벼먹는 시나리오. 아, 다 먹을 수 있을까? 아, 밥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. 아, 밥 좀 하나 가지고. 밥을 조금만 들고 올 거라. 너무 많은 것 같아. 큰일 났다, 내가 보기에. 아, 국물이 너무 없다. 안 말아줄 것 같아. 비주얼이 아주 이상하다. 비주얼이 아주 극혐이로고 국물이 없으니까. 미안합니다. 음악. 아, 좋아, 좋아. 아.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또 아까우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 10번 남았는데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0번 남았어. 감사합니다. 이게 문제, 라면이에요. 하나 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저거엔 또 너무 많고. 아, 이거 받은 겁니다. 네네. 출처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. 49회차를 참고하십시오.
비빔면은 1.5 본 것 같아요. 저도. 왜 1.5개가 좋을 땐 1.5개로 만들려면 할 수 있잖아. 근데 왜 안 나오는 걸까? 두 개를 팔기 위한 전략인가? 그럴 수도 있지. 어떻습니까? 제 의견. 하나는 좀 부족하지? 두 개 먹어야 될 거야. 아, 그럼 더 1점은 많겠지. 두 개를 팔기 위한 전략이지. 아쉬움을 남기 위해서. 아, 한 번에 많이 사게. 아, 밥 먹고 나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벌써 9시, 아침인데 7시 반?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네. 아! 어, 좋았어. 아, 좋았습니다. 아, 뭔가 탄산이 먹고 싶네. 아, 오이 먹어드릴까요? 오이가 안 나지. 진짜 배부르다. 틀렸어. 진짜 배부른데 김치 먹어야겠어. 아, 라면이요. 두 개예요. 게임입니다. 판매수로 저 PC방 가도 오를걸요?
두 번, 세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? 아, 한 번 더 가야 돼. 왼쪽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. 오늘 진짜 한국 없는데 왜 10시 반일까? 11시에 켰죠. 템진단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1시가 됐을 거고. 2시간 사냥하고 3시 되고. 템대팅 3시간 했구나. 아, 그러네. 아, 그러네. 아,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, 시간이. 나 요새요, 갑자기 요새 라면 땡겨가지고. 라면을 막 먹고 싶었어. 아, 나 뭐, 진짜로 뭐, 내가 터질 것 같아. 아, 새벽에 왜 숨어서 잤다고? 저는 일어난 시간이 밤이니까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